여기서 먹으면서 영상 좀 찍어도 돼요? 네네. 괜찮으세요? 네네. 저희 직원님 저 주문 좀 해도 돼요? 일반 순댓국이랑 네. 토사골 돈 순댓국이랑 토사골 우순댓국이랑 모둠 순대 하나 이렇게 주세요. 모둠 순대 큰 걸로 드릴까요? 네, 큰 걸로 주세요. 이러면 순대 종류는 다 먹는 거죠?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많이 또 친구들,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. 여기는 고시생들이 많이 붐비는 노량진 거리 담소라는 순댓국 육개장 전문점에 왔어요. 24시간을 하는 체인점도 우리나라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육개장이나 순두부도 꽤 맛있어 보이는데요. 오늘은 순대특집인 만큼 순대 종류만 먹고 가렵니다. 아까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걸었나 봐요. 걷다가 첫 끼를 먹습니다. 이왕 먹는 김에 국물은 어떤지, 내용물은 어떤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, 모둠 순대는 또 어떤 구성으로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. 가게 내부가 꽤나 넓은데 확실히 새벽 1시 정도 돼서 도란도란 친구분들이랑 담소 나누면서 술 한잔 기울이시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, 혼밥하시는 고시생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. 담소라고 하는 거는 말씀 담에 웃을 소,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 이라는 어감도 예쁘고 뜻도 예쁜 이름의 가게네요. 배구 선배님 유민상님이 모델이신 것 같은데 유민상님 팬입니다. 뭐요? 24시간까지? 네, 여기 24시간 상관 얼른 한잔 하셨나요? 와우. 아, 감사합니다. 일반 본 우. 네, 맞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까 밥 하나 주셨고요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춥지 않아요? 아, 괜찮아요. 여기 땀 아담하게 좋은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일반 순댓국이고요. 돈 순댓국입니다. 그리고 이게 우 순댓국이고요. 모둠 순댓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. 김치, 후추, 고추, 다진 마늘, 새우젓, 쌈장도 주셨습니다. 깍두기랑 생채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이쁘다. 무생채 깍두기도 더 주셨습니다. 굉장히 푸짐해 보이는 한상입니다.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제 저녁 수저를 가지러. 기본적으로 고추도 주시고요. 새우젓도 이렇게 주시네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대기. 근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빼놓고 먹을게요. 일단 일반 우 돈 순서로 먹겠습니다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르신이 좀 술을 취하셔서 투움이 좀 들릴 겁니다.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맛있다. 매콤, 시원, 아삭, 달기도 달지만 순대 무슨 종류인지 좀 볼까요? 이 모둠 순대의 종류가 뭐뭐뭔 거예요? 이게 찰이고요. 중간에 흙. 흙. 백, 그 이쪽 게 토죠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땀은 네. 뭐야? 흙에는 흑미가 박혀 있습니다. 백은 말 그대로 하얀 편인데 다진 고기 섞여 있습니다. 이거는 많이 보는 순대고요. 모둠에는 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맛있다.
죽을 거예요. 아유, 뭐 찍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. 간이 딱이라서. 후추가 엄청 어그부친데요. 죄송합니다. 광만이 여러분들 오시면 모든 순대는 꼭 시켜주세요. 이건 너무 맛있는데요, 진짜. 순대 속에 이게 흥미가 바뀌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. 아, 거의 6,100원인데 충분히 다시 먹고 싶습니다. 이번에는 6,400원짜리 소, 사골, 돈 순댓국입니다. 일반과 차이는 무엇일지. 일단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가장 맛있는 음식은 쵸끼인 것 같아요. 아, 정말 맛있네요. 아우, 진짜. 짠. 어르신이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시는 건데? 아, 고마워요, 예현이. 이거 먹은 순대 진짜 맛있습니다. 그래도 그럴 수 없다.
이거는 6,700원짜리 소 사골 우순대국입니다. 빛깔이 좀 더 투명해요. 확실히 소고기 순대국인가 봅니다. 원래 가면 갈수록 가불러가지고 좀 입맛이 덜 돌아야 되는데 순대도 딱 순대가 들어가 있네요. 아, 입이 너무 호강하는데. 저기 공깃밥 두 개랑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옆에 손님이 사이다 시켜먹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. 어르신은 시켜놓고 하나도 안 드시네. 저희 아저씨 보니까 부모님 생각나네. 와. 아, 진짜 영롱한. 양주살. 원래 젖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야채도 안 해. 아예 원래 걔는 소주해가지고 안 돼. 네 종류 다 합. 뭐? 누나 남은 거. 네 개를 한꺼번에 먹었을 때 제일 강렬한 거는 얘. 피가 많아서. 앞에 육하고 뒤에 육하고. 다 먹었네요. 아, 누나 없잖아.
엄마. 여러분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노량진 당소 소사골 순댓국에 와서 진짜 잘 먹고 갑니다. 순대의 질도 좋고 건강에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6,700원짜리 오후 순댓국이 제일 맛있어요. 확실히 일반이랑 돈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. 300원 차이에 부속물이랑 곱창이 들어가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든 순대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. 네 가지 맛이었는데 특히 흑미 순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탱글탱글한 당면 속에 흑미가 박혀있는 게 식감 재밌었어요. 아, 우리 아저씨 자리를 옮기셨네요. 바로 옆자리로. 직원분 힘드시겠네요. 직원분 힘내십시오. 진짜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.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순댓국 정말 맛있게 잘 먹은 방만이었습니다. 오늘도 끼니 그러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. 안녕. 뿅. 방만이.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. 아이디 보라윤, 윤보라님입니다. 윤보라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초창기 때부터 영상을 꼬박꼬박 봐주시고 늘 댓글도 달아주시고 실시간 최초 공개하면 늘 놀러와주신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. 아저씨일 텐데 일단 많이 오빠라고 부르는 거 보면 굉장히 심장이 착한 것 같습니다. 요즘 영상 자주 올려주셔서 너무 좋아요.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식사 조절 중인데 마니님 영상 보고 제대로 만족하고 갑니다. 사실 오늘은 뭐랄까 좀 지치는 하루여서 위로가 필요한 날이었는데 힐링 먹방 올려주셔서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뿅뿅뿅 하트 뿅뿅뿅. 진짜 어디선가 살고 있는 제 사촌동생 같은 보라보라 윤보라님이었습니다. 항상 고맙습니다. 보라님 덕분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그럼 이거는 진짜로 안녕. 뿅. 광만이. 아 그래주시면 전 감사하죠. 우와, 엄청 크네요 소시지. 와 감사합니다. 아 육수랑 밥을 무료로 더 드립니다구나. 육수를 좀 더 먹을 걸 그랬구나. 진짜 맛있는데 정말. 직원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바로 카운터에 얘기해 주세요.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.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아니야! 광만이.